네,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며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설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설전 주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전 주제입니다. 이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오늘 자세히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성장주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 이런 AI, 반도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을 나눌 때요. 네. 가치주하고 가치는 가치비에서 얼마나 저평가되었는가. 네. 저평가된 걸 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주가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맞아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주식. 이것을 우리가 성장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와서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또 로봇 관련주, 이런 등등이 이제 성장주 투자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이 성장주 투자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고 투자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그 특별한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실 때 수익이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성장주 투자의 개념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성장주 투자라고 하느냐. 첫 번째, 과거지향적 투자에서 미래지향적 투자로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하는 투자를 우리가 성장주 투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치주 투자 이러면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실적이 얼마나 났는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의 재무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현재 드러난, 현재까지 드러난 과거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저평가된 걸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걸 이제 과거지향적인데 이 성장주 투자는 미래지향적이다 이겁니다.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회사의 어떤 상황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결국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지 못한다. 이러면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투자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으면 이런 것이죠. 자, 지구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랬을 때 그중에서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내연기관차를 규제해서 내연을 뿜어내지 않는 친환경차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로 전기차가 등장이 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우리가 뉴스를 많이 체크를 하거나 혹은 변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그러면 이것이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펼치질까를 지금까지의 뉴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도 많이 되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 기업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세상의 큰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변화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가요. 참으로 특이하게도 큰 위기 다음에 보통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1998년도 외환위기를 끝내고 외환위기가 막 시작되고 난 다음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서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나 혁명이 일어나는가 봐요. 자,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엇이 탄생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이 탄생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2022년까지 팬데믹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혁명이 몇 가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하고 인공지능 혁명,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큰 위기가 한번 닥치게 되면은 기업이나 산업이나 혹은 국가는 그 경제 위기를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면은 기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위기를 돌파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장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큰 위기 뒤에는 큰 기회가 온다. 그게 바로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성장주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쉽게 짚는다고 하면은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 투자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장주 투자의 포인트는 첫 번째가 수년간 실적이 급증할 제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를 본다면은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회사는 수년간 실적을 갖다가 확 올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걸 서비스를 가지고 이 회사는 굉장히 고객도 많이 끌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이 성장주는요. 기술주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산업에 속해만 있다 이래갖고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집중적인 연구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혁신 역량이 없는 기업은 성장주의 가면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면은 향후 매출액 대비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후예요. 향후 지금 매출액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을 많이 낸다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굉장히 매출액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성장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향후 매출액 대비 높은 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냥 바람머리로 괜히 인공지능인데 뭐 이것도 인공지능에 뭔가 관련되는
제품이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서비스가 있고 이름이 막 인공지능이라고 붙어 있다. 그래갖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아주 급락이 떨어지고요.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또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같은 값이면은 어떤 주식,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과 C라는 주식, 이 세 가지의 성장주가 있다. 이러면 그 중에 뭘 고를 거냐? 이랬을 때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 회사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요래야만이 우리가 성장 중에서 매력적인 성장주다. 우선순위를 들 수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이걸 2차 전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은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는 네. 통상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또 장비주도 있죠. 그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무엇이냐? 이랬을 때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양극재입니다. 따라서 양극재가 1순위 투자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서비스가 만일에 이 회사가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미래 스토리니까요. 매출액 대비 어느 섹터가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뭐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인공지능을 좀 집어넣어서 하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회사는 콜센터 이래서 이런 음성 정보, 음성 인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기업마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얼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관련 이쪽 그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은 아주 고성능 그런 첨단 인공지능 컴퓨터가 컴퓨터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또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칩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딘가? 또 그 칩에 잘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잘할 수 있는 팹리스는 어딘가? 또 그런 것이 반도체 공장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후속적인 솔루션을 지원하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는 누가 과연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걸 섹터를 구분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거나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인가 이거 꼭 살펴야 돼요. 만일에 이게 뭐 돈 좀 된다 이랬을 때 막 어중이 떠중이 돼서 모든 경쟁자들이 다 넘어올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경쟁자 진입이 아주 쉬운 거죠. 진입 장벽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곧 그거는 아사리판이 되어서 경쟁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레드오션화 되어버리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당되는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갖 경쟁자들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장주로서의 투자 포인트에서 결국은 굉장히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2차 전지 같은 데서도 제일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광물, 리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재련 쪽, 정제 쪽 뭐 이런 쪽이 제일 힘들고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든가 미국의 알루마을 같은 거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보통 막 30%, 50%, 심지어는 6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은 이제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양극재 같으면 양극재 내에서도 기술 수준이 아주 높으면 경쟁자 진입이 어렵고 쉽게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이런 배터리 기업들, 특히 양극재 이런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이고 또 세일 쪽에서도 거의 독보적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전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도 결국은 독과점적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경쟁자를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장주라서 좋긴 한데 너무 고프다. 이 고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년에 이 회사가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 있느냐, 몇 배수를 적용받느냐,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비싸다. 예를 들면은 회사가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은 1조다. 그러면은 퍼가 100배가 되는 거죠. 100년 벌어봤자 벌어갖고 간신히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높지 않는가. 이래서 꺼리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장주가 상당히 좋긴 한데 야 이거 뭐 퍼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50배, 100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못하는데요. 이런 것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장주 투자는 위대한 기업의 퍼는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위대한 기업입니다. 네. 뭐 위가 큰 기업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 탁월한 네. 기업. 도저히 다른 경쟁자가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진입 장벽과 기술력이 탁월한 기업은 퍼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돼서 빠르게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경쟁 업체가 못 들어오니까 빠르게 수익률을 올려갈 수 있는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 물론 위대한 기업이란 말이 약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뭐 경영자의 역량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거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걸 평가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어 갖고 이 회사는 위대한 기업이다 이 분야에서. 그러면 퍼가 높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전지 예를 들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동안 정밀화학에서 엄청난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해왔고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막강하다. 그러면 위대한 기업이다. 퍼가 높아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퍼가 높다고 해서 무한대로 높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계산해보고 3년 뒤에는 이게 고퍼가 아닌 정도는 돼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속 성장이 확실한가가 더 중요해요.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성장주가 좀 고퍼가 되면 안 되죠.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뭐 1년에 한 50%, 1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퍼가 아주 높아도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서 재무제표보다는 성장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보다. 그래서 이 성장주를 붙들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산가치가 얼마, 부채가 얼마, 수익가치가 얼마 이렇게 열심히 찾아갖고는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성장의 발판을 향해서 성장의 도약을 할 것인가?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 그려진다. 그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퍼주라서 성장주는 투자 못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3대 요건을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주 미래지향적 투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성장주의 투자 포인트인데요. 성장주 업종 내에서도 미래 실적과 기술력이 받쳐주는 기업 공략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최근 시장 주도 테마 인공지능 AI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예시 들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회사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는지 PER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런 시장 정보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에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제목이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니까 이 성장주의 지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요거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요 두 가지에 관해서 핵심주 몇 개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거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다. 즉 성장주의 대장주에 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쌀전 강의해 주신 성장주의 대표격인 AI 인공지능 관련 주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핵심주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모아데이터입니다. 매수가가 1,500원으로 거의 저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4% 넘게 상승하면서 4,430원 마감을 했습니다. 비중도 크시고 수익권입니다. 네. 네, 언제 파시면 좋을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주 뭐 고수신가 봐요. 네. 바닥권에서 잘 사셨네요. 네. 이 모아데이터는 지금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장애 예측을 하고 또 질병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이 회사가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4년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도 비교적 탄탄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식을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회사 이름도 참 좋네요. 모아데이터, 네. 데이터를 모은다는 뜻이니까 네. 빅데이터 시대에 회사 이름도 참 좋은데요. 자, 요 회사는 주봉을 한번 일봉을 보셨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회사의 최고 가격이 7,950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은봉이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급락이 떨어져서 부러졌는데 지금 최대 한번 볼 수 있는 영역이 한 7,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도 꽤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7,000원 정도를 최대한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보되 중간에 저항대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저항대는 대략 보면은 어느 정도에 걸렸냐면은 6,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저항이 강해요. 그래서 그 6,000원 정도 선에서부터 한 8,000원 정도까지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아데이터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로 관련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탄탄한 종목인데요. 7,000원 가격 선까지는 상방 열려있기에 좀 그 이하에서 분할 매도 전략, 수익 챙겨보는 전략을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4,500원이고요. 비중이 15%십니다. 오늘 3,920원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어떻게 말해주실까요? 네, 이지바이오는 네. 그 시총이 한 1,340억 정도 이렇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흑자도 한 100억 정도 내요. 그런데 이제 업종이 뭐냐, 업황이 뭐냐 하면 동물 배합 사료 회사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항상 별로 평가를 못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이 이제
성장주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동물 사료로서 실적이 적당히 나오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기가 영 없죠. 영 없어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지금 약간 손해를 보셨는데요. 본전 정도 반등 주면은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전 매수 가격이 한 4,5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 나온다면은 수익을 낼 생각하지 말고 교체 매매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지바이오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성장주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동물사료 기업으로 실적이 좀 지지부진이 나오는 기업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주목도가 덜한 만큼 이 본전 구간 매수하신 가격이 오면 정리해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116,5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매수가 가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비캠은 뭐 수익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세비캠은 수익을 보고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주식은 뭐 잘 알다시피 폐배터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더 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웬만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폐배터리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IS공서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뭐 네. 웬만한 회사들이 다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14만 원의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14만 원부터 10만 6만 원 사이 여기에서부터 분할해서 올라가면서 매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세비캠은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매력이 덜하다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폐배터리 업종으로 많은 기업에서 뛰어들고 있는 만큼 단기적 대응 말해주셨고요. 14만 원에서 16만 원 가격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매수가 1,550원이시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하면서 거의 두세 배 수익 내면서 지금 29,750원에 있습니다. AI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셀바스 AI는 뭐 좋은 주식이긴 한데요.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1인자죠. 네.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러는데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네. 나오고 오늘은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죠. 그러면 오늘은 매물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고르기 조정에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든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조정 여기가 이제 상투일까 생각했을 때는 상투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음성 인식 분야 이쪽 인공지능으로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한 차례 더 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챗 GPT가 또 GPT-4 버전이 또 나오고요. 6월 달에는 또 뭐 네이버에서 또 서치가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 재료빨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목 성격인 주식이다 보니까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아서 한 차례 더 갈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이게 뭐 주가가 얼마 가느냐 이런 판단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는데 대략 보면 한 5천 원 정도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10배 정도 가면은 통상적으로 더 이상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10배가 또 5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선을 매도 목표가로 잡으면 어떻겠나 싶고 만일에 위험을 좀 더 리스크 헤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만일에 주가가 음봉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한 반 정도 팔고 밀렸다가 다시 갈 때 한 5만 원까지 목표를 잡아보는 거 아니면 좀 빠졌을 때 다시 저가에서 매물을 판 만큼 또 싸게 사놓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셀바스 AI였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오늘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목표가로 매도 목표가 5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시어링 기업 소카, 1월 9일에 매수를 했고요. 장기 성장성 좋은 기업으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출연하셨는데 그때 종가 대비해서는 올랐고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14% 최고가 대비 수익률 달성한 종목인데요. 소카 전망 어떻게 또 보실까요? 네, 소카는 지금은 이제 빨리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회사가 실적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연기금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어요. 한 달 내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연기금에서 많이 편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주식은 장기로 보면은 지금 이제 가치주 성격, 가치 성장주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에서 약간 인공지능이나 2차전지에서는 벗어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주식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연기금이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사고 있다. 네.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주로서 꾸준한 상승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고 길게 내다보면 상당한 시세를 여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주봉 보면은 주봉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기간일까요? 뭐 좀 안정적인 이런 꾸준한 주식, 뭐 수면제 먹고 자도 되는 거, 아니면 해외여행 좀 다녀와도 되는 거, 이런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런 거 사놓고 가면은 무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은 소카였습니다. 한 달 내내 연기금의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치 성장주 성격의 기업이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에 좀 길게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2차전지 테마로 밀려서 좀 살짝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5일에 매수했던 아모레G입니다. 매수가 4만 10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13% 가까이 달성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아모레G도 최근에 이런 리오프닝 화장품 주가 주도 테마로 살짝 밀려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3월 달 정도부터 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덮으면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이 양회 끝나고 나서 나올 텐데요. 그때부터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게 내다보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이게 장기로 보면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주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장기 보유는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월봉 장기를 보는데 뭐 엄청나게 빠졌죠. 지난 한 6, 7년 계속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 붙고 좀 올라가는데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아모레G에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3월에 대비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역시나 길게 장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친환경 관련 기업으로 실적 가치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HN은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레고프로 HN의 실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가파른 실적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4분의 1 토막이 나서 밑바닥을 지금 박박 다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친환경 관련 쪽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치는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관련주 이런 쪽인데요. 실적도 좋아지고 에코 프로그룹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테마가 인공지능하고 2차 전지에 그냥 몰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주식인데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주가 수준으로 보면 다시 바닥권 가까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다시 지지 라인을 거쳐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코프로 HN 저점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 실적 좋은 만큼 역시나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22일 수요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당연히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았는데 예. 수익률이 25%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예,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2월 22일 날 그 네. 밸류 파인더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네. 리서치 전문 회사가 네. 이 회사의 우량한 자회사 가치 특히 그날 말씀드렸던 네. 그 SBB 테크 네. 이 로봇 관련 회사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지분 가치만 계산해도 주가가 한 두 배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시총 수준이 2,500억이었는데 40% 정도 그렇다면 약 1,014억. 요 지분 가치만 1,014억이고 이 회사 자체도 이미 4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탄탄한데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가 붙었죠. 네. 그래서 급등이 한번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가치주 성격 같은 주식은 크게 간다기보다도 아주 느리게 가기 때문에 상한가 한두 번 그렇다면 그 폭이 크잖아요. 30%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이제 오르게 된다면은 한 번쯤 팔고 또 사줄만 했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길게 안 팔고 싶다.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이러면은 갖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그 지분 가치만 가지고도 지금보다 적어도 꽤 더 시세를 내야 된다. 지금 한 6,740원인데 지분 가치만 갖고도 만 원을 훨씬 넘게 된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유를 하셔도 되겠고요. 워낙 탄탄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아니면은 요거를 반등을 줄 때 물량을 좀 정리해서 뭐 왜냐면 수익이 한 30% 났으니까 네. 팔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PF 수요일 SBB테크 강세와 함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저평가 리포트도 있었고요. 지금 30%가량 오른 만큼 수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치 실현까지 기다리고 싶으시다면 1만 원 선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엠플러스입니다. 화요일 날에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 파우치형 2차 전지로 좀 초기 시작 단계로 낙폭가대 종목으로 추천 주셨거든요. 네. 네, 어떤 이야기도 해주실까요? 네, 이 주식은 정말 그 장비 중에서 기술력은 좋아요. 네. 기술력은 좋은데 지금 수주가 작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공급망 이것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해서 주가가 무려 29,000원에서 9,000원까지 엄청 많이 바닥에서 빠져갖고 지금 살짝 올라붙는 형국인데 기술력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장비 발주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꽤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엠플러스 기술력 좋은 기업으로 장기 발주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예상해 주시면서 15,0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하고 네. 지금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이 지금 네. 최고의 화제가 되면서 성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핵심주들이 지금 주가 수준이 어디쯤 가 있는가, 그다음에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목 하나 추천하는 거, 요거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니까 요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인 2차 전지 AI 관련해서 심층 분석과 함께 잠시 후에 알려드릴 이 전략주 자세한 대응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가지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요 회사는 우량한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지주회사인데요. 왜 요 지주회사를 가져왔느냐 하면 최근에 보면은 지주회사 중에서 우량한 아주 탄탄하고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도 좋은 우량한 것들이 배당 같은 거 좀 적게 해주고 이랬을 때 행동주의 펀드의 타켓이 돼갖고요.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요 기업도 행동주의 펀드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했을 때는 배터리 소재의 알루미늄 박 생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의 성장성도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의 소재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야만이 차가 가벼워서 좋고요.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터리 소재 알루미늄 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 그 성장성이 또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4년 연속 이 회사가 4년 연속 매출과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주봉상에서 이리 봐도 고점에서는 많이 빠져서 쌍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큰 부담도 없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년 이동 평균선도 돌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돌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 흐름도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말해주시면서 추천의 이유로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해주셨고요. 또 배터리 소재 알루미늄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런 2차 전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또 4년 연속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다 말해주셨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올라올 추세 기다리는 종목으로 지금 매수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종목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바로 직후입니다. 또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제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성장주 투자 진짜 하고 싶죠. 그다음에 가치 투자를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네, 가치주는 원래 아주 느리게 가고 네. 시간과 더불어 수익을 내기 때문에 네.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죠. 성장주는 좀 다이나믹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성장 투자를 잘못하면은요. 타이밍, 매도해야 될 타이밍을 못 잡고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좀 늦고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큰 손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타이밍에 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또 결정적으로 성장주의 타격을 입을 악재가 출현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춤을 추는데 네.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출구 옆에서 춤을 춰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시에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했는 말인데 영화관에서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린 만원 영화관에 들어갔다. 그럼 대인기 영화를 봤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만일에 중간에 끼어서 잘못 나오다가는 사람들한테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옆쪽에 딱 이렇게 자막이 엔드가 올라올 동 말동 하면서 이제 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문 옆에 가서 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영화가 딱 끝나면은 문 열고 바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만일에 그걸 느릿느릿하게 했다가는 발표 죽을 수가 있다. 이 성장주 투자는 가치 투자하고는 좀 달라서 굉장히 예민하다 포인트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참 잘 올라가요. 무섭게 올라가고 어떨 때는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올라가고 이러는데 어떤 한 순간에 갑자기 급락이 떨어질 때는 뭐 감당을 못할 만큼. 부다당 뭐 며칠만 뚝 떨어져 버리면 바로 반토막 이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느끼실 텐데 네. 설악산이나 네. 혹은 뭐 한라산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산 꼭대기에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요. 정상에서 딱 내려다보면 바로 절벽이에요. 대부분 다. 네. 절벽이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갔더니 평평한 평지더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없죠. 항상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네. 높은 산일수록 바로 뒤에 절벽이 있다. 그래서 산 올라갈 때는 등산이 즐겁고 재미있겠지만은 항상 그 뒤에 정상 가까이 왔다 싶을 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절벽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고 조심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투자 수익성으로 좋지만 이런 악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려운 투자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자세한 전략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